울진군은 지난 25일 관내 해양과학연구기관과 함께 울진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오션포유 포커스 그룹 첫 정기회를 가졌습니다. 포커스 그룹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비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관내 해양과학기관이 협력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오션포유란 오션포 울진이라는 의미로 4개 기관이 해양의 미래를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울진군이 주관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와 국립해양과학관 한동해 산업연구원이 참여하며 각 기관의 실무 담당자 10여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포커스 그룹 정기회에서는 다음 달에 있을 업무 협약 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및 기관별 업무 현안 공유, 각 기관의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윤명한 미래전략실장은 군과 해양과학연구기관이 단순한 협의체가 아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으로 한동해 해양과학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